우리 김 대표님은 이제 방송 나가고 네. 와 실검에도 올라오고 막 주변에서도 엄청나게 전화 왔을 것 같은데 장윤주 씨가 네. 우리 김소연 대표 방송이 너무 약하다 너무 포장되어 있다 너무 포장되어 있다 다들 포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네. 아, 일단 이제 시동을 천천히 걸어야죠 너무 충격적이니까요 예뻐요 진짜로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아부 아니야? 너 어디를 보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양치승 관장님 보고 예뻐요라고 그런 거 같아 여기 승부를 좀 보더니 예뻐요라고 그러니까. 하더라고 민구아 네. 오전에 저기 웍스팀 뭐하고 있니 지금? 웍스팀이 지난번 그 회의 때 매출 떨어졌다고 난리였던 그런 거 아닌 거죠? 맞죠. 네. 다시 해줘 가졌으면 하시 생각이 없어 내가 봤을 때 얘네들은 지금 따로 그냥 사무실에 있습니다 웍스팀 저기 웍스 그럼 네. 나 내려가 봐야겠다 아. 최 대표. 아, 안녕하세요. 오, 안녕, 네? 얘들아. 분위기 안 좋네요. 아, 안녕하세요. 최 대표님입니다. 네. 네. 할 말 다 하시는 최 대표님 아니십니까? 지민아, 들어와봐. 에스템 왁스에서 패션쇼 연출 맡고 있는 이지민 PD입니다. 이분도 왠지 모델 출신일 것 같아요. 네, 아, 패션을 그러세요. 원래 모델. 모델 출신. 아, 그래. 야, 우승자야. 이거 나온다니까요, 아우라가. 연출 쪽으로. 와, 진짜 멋있다. 진짜 잘 알겠다. 원래 패션쇼를 해야 되는데, 쇼를 진행하는 사람으로 바꾼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지민이가 너무 유명한 모델이긴 했지만 네. 연예계 생활을 겪을 수 있을 법한 심성은 아하. 그렇게 강하진 않기 때문에 모델이 더 편할 것 같지 않아요? 김 대표님이랑 일하는 아니, 것보다? 궁금한 게 좀 마음이 더 강해져야 될 것 같은데 지민 PD한테 다시 한번 좀 물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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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패턴이랑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반대로 한 거 있잖아. 중앙백이 앞백으로 나오고 이게 뒤로 간 걸로도 하나 준비할까 봐. 그래서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게끔 만들어. 네. 모델은 어디까지 미팅했어? 아 오늘 그래서 저희 그 오디션 준비했고요. 오늘? 오늘? 네. 오늘 왜 나 빼고 오디션을 해? 자체 자체 오디션 한번 걸러서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내가 봐야지. 내가 봐야지까지 보신다고? 보신다고요? 왜? 왜 나 빼놓고 해 그러겠나? 아니 자체 오디션인데 안 보시다고 자체 오디션에 내가 봐야지 내가 하는 건데 우리 대표님이 다 저걸 보는구나 근데 진짜 오디션은 원래 안 보셨었어요 잘 그래 근데 이제 아마도 지춘희 선생님 쇼라서 아마 더 그런 것 같긴 한데 나 빼놓고 하려고 그러겠나? 아니 자체 오디션인데 안 보시다가 자체 오디션에 내가 봐야지 내가 하는 건데 아니 바쁘시니까 뭘 바쁘시니까 대충 하려는 거지 안 봐도 비디오지 네. 옷이랑 다 갖다 놨어? 네 옷은 네 안 뭐 일단 옮겨놓을게요 알았어 그럼 네. 이따가 네. 한 시간 후에 봐 네 좀 더 낼게요 이따 봐 너 준비했지 잘? 알겠어 네 야, 오늘 오디션에 김 대표님 오신대. 세팅 잘해? 알지? 꼬투리 잡히면 안 되는 거 알지? 표정을 왜 저래, 다. 대박이다. 꼬투리를 얼마나 잡으면. 솔직히 얘기해, 솔직히. 까다로우시죠? 원하는 그 바가 있으면 그대로 하길 원하시는 스타일이라. 오. 아우, 넓어. 아니요. 네. 저런 공간이 있죠, 저 회사에. 아, 항상 오디션이 네. 있으니까, 그죠? 네. 어떻게 해야 되니까. 저게 일자로 딱이야. 얘들아, 골반 왼쪽에, 왼쪽 골반에 다 통일되게 붙여. 한 대로 오디션 한 번 빼야보는 거예요? 저희 회사 안에서는 수도 없이 보죠. 아~ 왜냐면 각 쇼마다 오디션을 다 따로 하기 때문에, 뭐, 그 셀 수 없어요. 번호표 안 떨어지게 해. 네. 몇 명 안 왔어? 8명. 어? 비와서 그런가? 비가 너무 많이 왔어. 이분들은 다 활동하는 모델들이 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지춘희 선생님 쇼니까. 늦은 네, 네. 애들 뭐야? 왜 늦었어? 빨리 옷 갈아입고 나와.
네, 뭐 저건 뭐 지각했으니까. 그렇죠, 오디션인데 지금 뭐 시간 약속은 기본이니까. 한소리 들어야죠. 네. 맞아요, 맞아요. 야, 대표님 금방 내려오시, 대표님 오시다. 안녕. 바로 그냥. 얼마나 떨릴까. 안녕 해도. 네, 두 명이 아직 안 왔어. 두 명 아직 안 왔어? 지금 왜 10분이 지났는데 왜 안 와? 했는데 다시 한번 연락할게. 그래서 두 명 빼고 우선. 빨리 하자. 네. 진행해 주세요. 네. 언제 오죠? 언제 오죠? 언제 오냐고요? 절 죽일 작정이세요? 음악이랑도 다 준비했니? 네, 네. 저번 시즌 음악으로 우선 준비했고요. 옷은 행거에 저렇게 해놨고. 저 뭐야? 지춘희 선생님 옷인데. 이거 누가 어디서 준비한 거야? 아니 행거가 이게 뭐야? 어? 아, 또 행거가 문제야? 행거 왜요? 행거가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모양이 다 틀려? 아, 행거 뭐야? 아, 같은 걸 맞춰야 되는구나. 너네 쇼 오디션 때 다 이렇게 준비하니? 지금 그냥 오디션이니까 좀 이렇게 대충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행거 그냥 뭐 쓰는 거 쓰면 안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작품이잖아요. 작품의 액자죠, 저거는. 아니, 오디션이잖아. 오디션이어도 저희가 작품을 가져와서 그거를 모델들한테 입히는 건데, 모델들이 저 작품을 봤을 때, 이 옷은 뭐 지난 시즌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하는 거예요. 디테일 봐, 디테일 봐. 그래서 절대 저렇게 해서 안 돼요. 와. 높이도 틀리고, 모양도 틀리고. 죄송합니다. 어? 너는 이거 지정 안 하고 뭐해? 이런 걸 해야지. 알겠어. 대표님 얘기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죠? 행거. 나름 준비한다고 한 것 같은데. 꾸물꾸물대는 느낌이죠. 행거 준비한 건데. 뭐 사이즈가 좀 안 맞고 색깔이 안 맞아가지고. 안경 쓰면 사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지금 우리 무대가 바닥이 하늘색 아니야? 네. 백도 하늘색이고, 근데 이런 회색에서 오디션을 보면은 하늘색에서 애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어? 아니, 바닥도 하늘색으로 만들어 놓으라고? 어떻게 만들어? 맨날 이렇게 오디션 보니? 어? 야, 아무리 바쁘고 매일매일 매 시간 디자이너별로 오디션이 있지만 니네가 구분을 할 수 있게 뭔가를 장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저것도 이유가 있어요. 왜요? 저희는 디렉터로서 이 친구는 이 쇼에 맞고 이 친구는 이 쇼의 메인으로 가야 된다는 걸 저희가 캐치해서 사실 제안을 드려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매일 보잖아요. 저 오디션을 계속 한 시간마다. 그 구분이 될까요? 안 되겠네요.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그 무대에 컬러 시안이라도 놓고 그 옷을 입은 모습을 보면 이 쇼는 이 친구가 더 낫구나. 이게 정확하게 구별이 되는데. 25명이고 섰던 아이들도 있고 신인들도 있어서 오늘 신인들 한번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우선은 그 디자이너 선생님한테 가기 전에 저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는 거죠. 뭐 워킹이라든지 태도라든지 또 오디션 보. 몇 명을 뽑는 거예요? 25명 중에? 한 15. 원래 이제 픽스된 저런 탑 모델들은 있고요. 그게 한 10명 정도 있고. 새로 뽑는 거는 한 12~13명 정도. 아, 저기서 반은 떨어지는 거예요? 네, 떨어지는 거죠. 다음 기회 또 노리겠죠. 인정하고 해야 되겠네. 아, 안경 썼다. 시적 상비 있어요. 아, 꽈배기 물려야 되는데. 질문했습니다. 왜 오늘 또 꽈배기를 안 깔아놨어? 꽈배기 물려놔야 되는데. 아, 모델들 멋있어. 아, 얼마나 긴장될까? 멋있어. 와, 대박이다. 얘 다 학교 아니야? 와. 179. 와. 아, 부끄러워. 훈정아, 머리 한번 묶어볼래? 머리 한번 묶어볼래?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저게 표정 좋으면 거의 기대가 되는데. 항상 관리를 잘해, 손정이. 아, 군인이신가 보다. 네. 다 지금 활동 많이 하는 친구들이에요. 오늘 보는 친구들. 너무 예쁘세요. 머리 묶어볼래? 안 하시네. 머리 묶어볼래? 안 하시네. 왜 머리 묶으래? 안 해요. 아, 무슨 뭐 미용실이에요. 뭐 머리 묶으래? 그냥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느낌은. 아쉬워, 아쉬워. 아, 머리 묶으니까 진짜 더 멋있어지긴 한데. 머리가 너무 새카매. 네? 머리톤 SS잖아. SS가 뭐예요? 시즌 세일?
시즌 세일이에요, 무슨. 시즌 세일? 나 우리 엄마가 얘기하는 거야, 시즌 세일. 봄, 여름을 지금 보여줘야 되는 시즌인데. 지금 머리가 그쵸? 저렇게 밝은 덥죠, 느낌도 덥죠. 없고, 너무 덥죠? 답답하고. 너무 겨울이야. 그래서 조금 머리만 좀 컬러링 한 번 더 신경 쓰고. 조용히 안 시켜, 뭐해. 조용히 안 시켜, 뭐해. 우와, 카리스마 있어. 카리스마 있어. 지금 그런 면이 있었네요. 아, 뭐 저렇게 해야지, 네. 피디인데. 조용히 안 시켜, 뭐해. 조금만 조용히 할게요. 같이 떠들고 있어. 너무 멋있어. 얘들아, 다섯 명 밀고 나갈 때 타이밍 잘 맞춰. 한창 선배잖아요. 그쵸, 그쵸. 선배님이죠, 일단은. 네. 현직 선배. 오케이, 보고 밖에 대기해줘.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면 볼게. 저 카리스마 네. 너무 멋있다 진짜. 자 이제 머리 색깔 굉장히 밝은 팀 들어옵니다. 오 SS네요. SS요. SS요. 2주 내 작년에 미국서 오고 나서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갔다 오고 나니까 머리 짧은 것이 나 네. 저거 고쳐야 돼. 네. 다 좋아. 너무 관리도 잘하고 다 좋은데 유진이가 워킹을 조금 바꿔야 돼, 이제. 지금 너무 그러니까 귀요미 워킹이야. 이제 너 레벨에는 귀요미를 직접 할 수 있는 거를 일단 누를게요, 예. 아, 너무 나서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저기, 아, 전문가가 지민 PD가 있는데, 왜? FMD 모델 출신이세요? 3개월 했어요. 3개월 했어요. 3개월이면 학원 좀 다녀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3개월을 모델을 시도를 하다가 머리가 너무 커서 안 되겠더라고요. 아, 정말 머리가 커서 그러신 거예요? 네, 머리가 많이 크더라고요. 보셨잖아요. 다른 윤주 씨나. 아, 요만하지, 요만하지. 네, 현이도 요만하지. 평범하신데. 너도 없는 말 하지 마. 너도 이제 그만해. 너보단 작지. 너가 이거를 약간 요렇게 걸어. 안 짠다 그러시네. 뭔 소린지 알지? 여기를 스치면서 뭔가 이렇게 시원한 맛이 없고 그냥 귀여운 거에서 끝나는. 네, 오디션을 보니까 아주 텐션이 터져가지고 제가 껴들자. 이게 업된 거야 지금. 이렇게 하려고 여기 1차 오디션부터 본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겁니까? 네. 없는 것만 고치면 신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뭐 스타일도 다 너무 좋고 수고 많았어요. 분위기 좋네요. 너무 흑발이야. 그러게요. 여기는 SS가 아니에요, 또. 제일 떨린다고 그랬잖아. 아유, 떤다. 다르잖아요. 빨리 간다고. 좀 빨리 가시네. 어디 예뻐. 얘도 워킹이. 쟤다 워킹이. 덜컥. 여러분, 이제 아무래도 어려서 경력이 조금 부족한 아직 시간이. 우리 현지 어떻게 되지? 17살. 고등학교 1학년? 애기다, 애기. 애기, 애기구나. 우리 현진은 다시 한번 걸어볼까봐. 그러니까. 모르겠어, 나는 솔직히. 라인, 저기. 지민 PD 있잖아요. 너가 X자로 걷는다고 생각해봐. X자로. 지금 너가 계속 이렇게 걷거든? 그러니까 발을 그냥 안장으로 확확 집어넣어서 걷는다고 생각하고 걸어봐. 천천히 와, 천천히. 더, 그렇지. 그 정도 낫긴 하네. 더 허리만 쫙 펴봐. 배 힘주고, 그렇지. 벌써 훨씬 낫잖아, 이렇게만 걸어도. 그리고 어려서 금방 고쳐져. 와, 꽈배기도 안 드시고 저렇게 또 따뜻한 모습은 또 처음 보네요. 이거 웃으시면서 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발 바꿔 신고 한 번 더 봐야지.
신발 옷 입고 신어요? 미스진은 원래 힐 거의 없기 때문에 다 플랫 준비하세요. 얘들아, 니네 지금 다 운동화도 있지? 신고 온 신발로 다 플랫하지 그냥. 그걸 빨리 갈아 신어.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워킹 볼게. 어때? 운동화 없어? 후비 있는 거 신고 온 사람. 저렇게 오디션 올 때는 운동화 기본이에요? 아니면 조금 못 갖고 올 수도 있는 건가요? 모델의 책임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스태프들이 준비해야죠. 없으면 그냥 맨발로 그냥 가면 안 되나? 이게 또 틀려요. 그럼요. 신발 신은 거랑? 네. 후비 있는 거 신고 온 사람. 몇 명이야? 여기 지금. 사형이 또? 야, 그러면 앞에 사람 번호지. 대표님 몰래. 대표님 몰래 빨리 교체. 기지가 뛰어나시네. 대표님 몰래. 착하다, 그래도. 근데 신발이 안 맞을 텐데, 그죠? 잠깐, 색깔이 안 맞았나? 끝나준 운동화. 플랫슈즈가 아니에요. 플랫슈즈를 신을 하셨는데. 얘들아, 신발이 왜 이래? 플랫을 다 신어야지. 장난해? 플랫을 준비했었어야지. 갑자기 누가 뛰어내려가서 꽈배기 사면 웃기겠다. 플랫슈즈 대신. 분위기 있게. 이렇게 할 거면 때려쳐. 꽈배기? 너가 체크를 해. 네. 어? 나와 앉아있기만 하면 뭐해. 네가 둘러봐야지. 모델도 있는 데서 좀 얘기하시고. 빨리 와. 갈게요. 저봐요, 신발이 저게 뭐니? 그래, 뭐가 이상하다. 바로 적용해요. 벌써 그 워킹 습득 했는데요. 오케이, 됐어요. 됐어, 이제 애들 끝났고 옷 갈아입고 보내시면 됩니다. 일로 와봐. 지금 입히는 애들을 다 선생님한테 보내는데. 이 지금 신인 4명 보낼 거야? 아니, 얘네 이제 다 보내는데. 한번 보시고? 보내는데 얘네 이 4명은 꼭 되게 하자 이거지. 워킹 연습 지금부터 시켜가지고 오늘 다 굽어진 허리 펴지고 장님이 눈 뜰 때까지. 예술 표현이네요. 무조건 시켜가지고. 장님이 눈 뜰 때까지. 안 되면은 너가 책임져. 어쩌고 됐네. 어쩌고 됐어요? 이분들로 하셔도 돼요? 나 좀 운동화 신고 합격했네. 그렇네요. 저희 휘트니스 쪽은 대세가 허리할과 엉덩이를 굉장히 키우는 쪽이거든요. 기버. 모델들에서는 저게 기준이에요. 종이장 같아요. 원래 그래요. 엉덩이가 옆에서 봤을 때. 엉덩이든 가슴이든 전체 몸이. 붙어야 돼요? 예. 여자들은 여자가 여자 옷을 사잖아요. 네. 여자의 로망은 그냥 마른 거를 다 아직도? 누구나. 원장님 서울 컬렉션 가면 시선 강탈이에요. 뭐야? 살아생전에 저 쇼에 설 수 있을까요? 물만 드시면서 약간 계속 누워 계셔서 근육을 좀 빼면. 그냥 누워 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네, 움직이면 근육이 붙으니까. 얼마나 누워 있어야 되는 건데? 얼마나 집에 누워 있어야 돼? 1년 반 정도 누워 계셔. 이게 더 고민이네, 이게 더 고민. 멋져. 안녕하세요. 나 모델 회사를 식당 없는 줄 알았어. 뭐야? 와, 진짜 와, 진짜 맛있겠다. 뭐야? PD님 아니야? PD님? 대표님인가? 아이고. 지민 PD, 관리 하시는구나, 역시. 맛있겠다. 양배추 쌈이에요? 네. 저 저거 너무 좋아해요. 저 제일 좋아해요. 이거 너무 좋아. 맵기 먹어, 맵기. 그거 맛있어. 너무 좋으셔. 애들은 벽에 묶어놨어? 묶어놓고 왔어. 응. 묶어놓고 왔어.
우리 지민이는 내가 이제 미스즈를 계속 데리고 해보니까 참 감각도 있고, 그러니까 감각이 있어. 모델 출신이라 더 잘하는 것 같아. 이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많지만 감각 있는 사람 찾기가 되게 어렵거든. 우리 쪽은 그게 중요하지. 그래서 이제 조금 최 대표가 신경을 써서. 네. 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뭐 승진감을 생각할 필요 있고, 승진감을 생각할 필요 있고. 승진 한번 좀 고려하면. 연봉이요? 연봉이요? 아직 두 달 남았으니까. 알겠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연봉. 그 지민이가 잘하고 있다는 거가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그 마음의 안정? 그러니까 미끼죠, 뭐 미끼. 열심히 하라고. 미끼를 물었어. 대표님, 제 연봉은 제가 잘 올려줄 알아서 거예요. 알아서 내 연봉 미끼. 난 내 연봉에 관심이 없어. 대표님 연봉은 어떻게 해야 올리지? 내 연봉은 매출을 달성해야지. 매출을 달성해야지. 부하가 되겠냐고. 아니, 대표님도 먹어봐서 알잖아요. 밥 먹을 때 진짜 건들지 마. 얹히란 뜻이야, 저거는. 네. 너 이렇게 얹혀 있잖아. 대표님은 좀 웬만한 소화가 되셔가지고 모르시나 본데. 양배추가 소화가 되게 잘 돼요, 또. 네. 왜? 그냥 밥맛이 없어졌어요. 이해합니다. 밥맛 쭉. 그쵸, 달성이 돼야. 달성을 해야. 너도 올라가고, 너도 올라가고, 나도 올라가는 거야. 지민아. 이게 굴레가리 실타래로 다 엮여있어, 지금. 다 끓여야죠. 빨리 다 먹어. 뭐. 아니, 그럼 다 먹을게. 그래. 어쩌려고. 그 원래 조금 먹는 아이를 더 못 먹게 만드셨잖아요. 그치.